자, 일본 자체는 여기서 세게 쳐서 이 근처 어디가 맞든 간에 이렇게 해서 도드라오기를 쳐야죠. 그러려면 일단은 스피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. 두 번째, 두께는 30% 정도 세게 2시 반 정도 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실 때 일단은 여기서 속도 세게 쳐야 된다. 왜? 쳐질 수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럼 세게 쳐서 여기서 세게 쳤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 여기서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한 30% 정도 세게 쳐서 옆에서 회전이 얼마든지 살아올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.